하십시오. 이 순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홍준표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홍준표가 어떤 작자인지 알고 있죠? 저는 비로소 저는 명료하게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은 누구입니까? 조원진 우리 대한애국당의 당대표님은 바로 아니요 애국자보다 좀 더해요. 애국자보다 좀 더하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 모두가 대세다, 표를 모아야 한다 이런 막소리 하고 있을 때 혼자서 가시밭길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 우리 박근혜 대통령 외면할 수 없다. 우리 탄핵의 거짓 외면할 수 없다. 우리 탄핵의 진실 밝혀내야 된다. 온갖 손가락질 조롱과 멸시를 다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대선에 출마하시고 그 대선 출마의 현수막 슬로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수막 슬로건은 조원진을 지지하라가 아니라 박근혜 무죄를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런 후보도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 들으면서 저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왜 탄핵을, 거짓 탄핵을 싸웠으며 우리가 왜 거짓 선동을 용납 못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빗물인지 여러분의 눈물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얼굴에 흐르는 차가운 물이, 차가운 물방울이 우리 하늘이 쏟아내리시는 빗물인지 여러분이 흘리시는 피눈물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야당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어떤 작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맞죠? 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만드신,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만드신 이 대한애국당 이 당이 무엇이며 이 당의 당대표 조원진 당대표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멸시와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낸 그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요새 우리 자유대한민국 품으로 온몸에 총알을 받으며 달려온 북한 병사 몸속에서 사상 초유의 길고 큰 기생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맞죠? 이 병사를 살려낸 박사님을 욕하는 이 대한민국의 기생충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독재 좌파 정권, 문재인을 선동 탄핵으로 정권을 갖다 바친 이 좌파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진짜 기생충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생충 약 먹고 퇴치해야 됩니다. 기생충 없애버리고 우리 제발 남과 북 대한민국 자유통일 한번 이뤄봐야죠. 여러분, 자유통일 대한민국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대한민국 만세로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유통일!